자,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타입이라는 툴이 있어요. 문자 툴. 타입 툴로 문자 디자인하기인데 뭐 그냥 타자만 치는 게 아니고 타자를 친 다음에 그 글자를 좀 왜곡시켜 볼수 있는 뭐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저런 저런 방법 골라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경색이 흰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디폴트 컬러의 스위치 버튼 눌러서 이렇게 흰색이 위로 탁 올라오게 한 다음에 자, 그냥 타입이 아니죠. 네 개죠. 호리즌탈 타입, 버티컬 타입.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안 쓰는 거예요. 자, 네개 중에 밑에 거두 개는 안 쓴다라고 아예 쓰지를 마세요. 밑에 거두개 쓰면 수정이 안 돼요. 위에 거두 개는 수정이 언제든지 원본만 있으면 수정이 돼요. 밑에 거두 개는 원본이 있어도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개 중에서 위에 거두 개, 호리젠탈 타입, 버티컬 타입만 사용하면 돼요. 이거로 다할수 있어요. 자, 호리젠탈 타입 누릅니다. 일단 무턱대고 타자 칩니다. 클릭하고 드래그 하는 거 아닙니다. 클릭하는 겁니다. 왼쪽에 클릭한 겁니다. 소문자로 타자 치세요. 파이브 미니츠. 소문자로 뭐 이유가 있으니까 소문자로 파이브 미니츠 이렇게 타자를 쳤습니다. 그러시면요. 자, 만약에 색을 바꾸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타자를 다 쳤다라고 신호를 안 보내면요. 계속 커서가 깜빡대고 있으면요. 커서가 깜빡대는 거는요. 이전을 수정 못하고 이후만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타자 다 쳤다 하면은 커서가 사라지고 밑줄 있죠. 이것도 사라져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요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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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밋 애니 커런트 에디트래요. 되게 어려워요. 그냥 우리끼리 체크해요. 우리끼리 체크해요. 아, 뭐 이렇게 어려워. 이게 진짜. 아, 아는 단어가 애니랑 에디트밖에 없다. 진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거두 개밖에 없다. 그냥 체크로 합시다. 자, 그걸 누르면요. 깜빡대는 커서가 사라지고 밑줄이 사라지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어디서? 여기서. 바꿀 사람만 바꿔요. 네, 바꿀 사람만 바꾸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색을 바꾼 사람은 약간 크기가 너무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기본이 12인데요. 예를 들면요, 20 하고 싶은데 20이 없죠. 18에서 24죠. 타자 치면 됩니다. 20. 엔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20 엔터. 약간 굵으면 좋겠다. 그러면 레귤러 대신에 약간 굵다 세미 볼드, 아주 굵다 볼드 하시면 됩니다. 레귤러 대신에 쓰시면 돼요. 레귤러. 그러면요, 처음부터 아예 다시 해본 거죠. 그죠? 그게요, 얘가요, 이미 눌러 있었는데, 이미 눌러 있을 때 이미 검정이 여기 떠 있었던 거야. 얘랑 상관없이. 예. 레귤러 안 뜨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폰트체가요, 레귤러 지원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잠깐 아직 타자 치기 전에 여기를요 흰색으로 바꾸고 타자 치세요. 자, 보세요. 무브툴을 눌러보세요. 무브툴 눌렀어요? 정경색 흰색 됐어요? 그다음에 타입툴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슬픈 일이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얘가 기억해 놓은 거를 계속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좀 고집이 좀 있어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걸 쥐고 있으려 그래. 예, 그래서 그래.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얘가 미련이 많이 남아가지고 계속 쥐고 있는 거야. 예예예. 예, 예. 체크를 해야 돼. 그 누르고 나서 바꿔야 돼요. 폰트 채도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굵게 하려면 레귤러 대신에 볼드 해주고. 자, 지금 하려는 건 뭐냐, 원근감 할 거예요. 원근감. 우리가 이게 벤치를 잘 보면요, 벤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멀어지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현재 사진 찍는 사람에 가까운 쪽인 것 같아요. 원근감이 그렇게 돼 있는 거로 봐서는. 자, 그러면 A는 커야 되고요, S는 작아야 돼요. 그죠? 응.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문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시 타자치긴 싫어요. 지원을 하니까 누르면 돼요. 뭐냐면요, 요거 있죠. 옵션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목록 모양 같이 생긴 거. 에, 그게 이름이 토글. 영어가 또 길어요. 죽겠네. 토글 더 캐릭터 앤 파라그래프 패널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지가 패널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앞에 글자는 토글이거든요. 토글이니까, 토글은 온오프가 된다라는 의미니까 누르면 튀어나오고요, 다시 누르면, 재차 누르면 들어가서 온오프, 온오프라서 토글이에요. 토글이에요. 온오프, 온오프, 온오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토글이에요. 거기까지 얘기했고, 대문자 이거예요. T라고 돼 있는 거 왼쪽에서 세 번째 T 있죠. 왼쪽 세 번째 T가 대문자 돼요. 근데 얘는요, 한 번 누르면 계속 이렇게 돼. 컴퓨터 껐다 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요. 여기를 꺼주시면 됩니다. 이게 얘가 아까 얘기했죠. 기억하는 경향 있잖아요. 자꾸 색깔도 기억하고 막. 컴퓨터 껐다 켜도 이게 계속 돼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약간 그래요. 성질이. 얘가 성질이 좀 그런 애라 계속 이렇게 돼 있으면요, 내일 했는데, 내일 내가 분명히 내일 하는데 분명히 대문자, 소문자 분명히 했는데 계속 대문자예요. 얘가 미쳤나 그러지 마시고요, 톡을 눌러서 여기로 들어와서 끄시면 돼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좌우지간 이제 이동을 좀 해야 돼요. 무브 툴로요 좀 이렇게 치워야 되겠는데, 일로 와야 되겠는데요. 무브로 와야 되겠는데, 이렇게죠. 이동하려면 무브 눌러야 되겠죠. 무브. 왼쪽 첫 번째 거. 왼쪽 메뉴 첫 번째, 왼쪽 툴 첫 번째 거.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원근감. 원근감 하려면요, 원래 우리가 맨날 컨트롤 T 했는데, 컨트롤 T가요, 에디트에 있는 거죠. 원래가요.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그죠? 근데 얘는요, 손쉽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는 있는데요, 원근감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프리 자유로운 대신에요, 자유로운 대신에 이게 어떤 정밀한 작업은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프리 트랜스폼 툴 밑에 있는 건데요, 원근감이라는 게 여기서 죽어 있어요. 환장하네. 예. 퍼스펙티브 이거 죽어 있어요. 얘를 살리려면요, 뭔가를 해야 되겠죠. 얘가 살아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레이어 때문이에요. 레이어가요, 원래 썸네일 창은 미리 보기 돼야 되잖아요. 미리 보기 되려면 원래 여기 A5 미니츠라고 여기 글자가 나와야 정상인데, T라고 나오면 안 되고요. 그죠? 보시면은 요게 그대로 여기 비춰줘야 이게 정상이죠. 요 그대로 나와야 정상, 하얗게 나와야 정상인데, T라고 나왔다. 얘는요, 현재 마음대로 변형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성질을 부서뜨려서 얘를 갖다가 부서뜨려서 성질을 전환시켜놔야 얘가 뭔가가 우리가 막 마음대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성질을 전환시키려면 전환을 이미지화하는 전환이 있고요, 도형화하는 전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갈림길에 쓴 거예요. 여러분은 T를 전환하겠다.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현명할 것이냐. 자, 그런데요, 이미지화
화를 하게 되면 사진 찍은 것처럼 된다. 다시 말해서 픽셀화가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 사각형 점이 생긴다. 픽셀이 사각형 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좋은 점은 자유롭긴 한데요. 나쁜 점은 뭐냐면은 확대했다, 축소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모양을 바꾸면요. 점점점 흐릿하게 돼요. 흐릿하게 돼요. 그게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말로 픽셀이 깨졌다, 흐려 보인다 라는 의미가 이미지화에서 그런 거예요. 도형화 하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운 바로 일러스트레이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 개념은요. 사각형이 없는 세상이에요. 돋보기로 확대하면 사각형, 즉 픽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냐고요? 수학적인 공법이 있어요.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렇게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계산을 하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거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계산하냐, 막 뭐 숫자가 왔다 갔다, 영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머리 아파요. 되어 있는 거 쓰기도 힘들거든요. 자, 이건 수학적인 방법이야. 얘는요. 자, 그러니까 이미지화하는 방법은요. 포토샵 방법인데 얘는 무슨 방법이라면 픽셀이 보인다. 픽셀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비트맵 방식이라고 그래. 비트맵 방식이라고 그래. 비트맵 방식. 사각형 픽셀이 있다. 수학적으로 하는 방식은요. 비트맵 사각형은 절대 없어요. 확대. 아무리 확대 2600배 확대를 해 봐. 할 테면 해 봐. 절대 없어요. 완전 선명해요. 엄청 선명해. 이상하게 선명해. 수학적이라서. 수학적으로 다시 계산해서 계산을 내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다시 계산해. 이거는 비트맵 방식이 아니고 벡터 방식이라고 불러요. 벡터. 벡터. 얘는 비트맵. 이걸 알고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도형이 났겠죠. 그죠? 예, 도형이 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트맵 공법이 가동 중인데 픽셀이 불러오면요. 약간 이도 아닌 것이 저도 아닌 것이 어중간한 경향이 약간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비트맵보다 나. 약간 어중간하긴 해도 그래도 그거보다 나.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 얘를 전환할 때 어떻게 하냐면 T를 안 만져요. 얘는 약간 얘 만지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여기를 만지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하겠어요. 오른쪽 마우스를 하면요. 자, 이제 알아나 봅시다. 이미지화 한다라는 단어가요. Rasterize라고 불러요. Rasterize. 타입을 Rasterize 한다. 이렇게 부르고. 근데 이거 안 쓸 거죠? 예. 우린 다른 거 할 거예요. 도형. 도형을요. 아까 우리가 뭐 커스텀 쉐이프 뭐 아까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커스텀 쉐이프. 이 쉐이프 이 단어가 들어가요. 이 쉐이프. 자. 전환한다 해서 convert to shape 이렇게 불러요. 요거 누릅니다. 이러면 아까 우리가 여러분이 패턴 할 때 뭐 두 개 생긴 거 있죠? 그거. 얘는 색을 바꾸겠다. 도형의 색을 바꾸겠다. 얘는 패스 모양을 바꾸겠다. 랄 때 쓰는 거다 라고 했거든요. 바로 지금 우리는 패스 모양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패스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패스 모양 바꿉니다. 자자자자 하겠습니다. 에디트 트랜스폼 패스 에서 다 살아났다. 퍼스펙티브 이게 원근감이에요. 퍼스펙티브. 자, 사용법은 어떻게 되냐면 바운딩 박스가요. 우리가 맨날 쓰던 프리 트랜스폼이랑 유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여 밑에 있는 요 네모난 하얀 네모난 점 같은 거를 끌어내려요. 찍 늘어나요. 그렇죠? 갑자기 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위로 올라가긴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가운데 점이 또 있죠? 그걸 내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잘 갖다 두시면 돼요. 이 오른쪽에도 좀 만져보셔도 되고요. 다 했으면 엔터 하면 끝난 거예요.
했으면 엔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동은 move 툴로 이제 이동하면 돼요. 이동은 move 툴로 이동하면 돼요. 자, 지금 하는 방법은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면요. 전혀 이 정도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 정도는 포토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요. 아유, 좀 믿을 수 없다. 이미지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저럴까? 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유심히 잘 눈도장 찍어두세요. 비교 좀 하게. 네, 눈도장을 잘 찍어두세요. 네, 또 나중에 아유 아까 어땠던가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잘 눈도장 찍어두고요. 자자자자 우리에겐 히스토리 패널이 있어요. 몇 단계 거슬러 올라가야 돼? Convert shape 이전으로 가면 되죠. Convert shape 이전으로 가면 돼요.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 레이어가 T로 돌아오겠죠. 레이어가 T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정상이요. 여기서부터 다시 할 거거든. 히스토리 패널을 역순으로 보면 Convert Shape 위에 Convert Shape 위에 눌러야 돼요. 위에. 자, 다시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이미지화하다 Rasterize Type. 얘는요. 썸네일이 정말 이미지가 나와요. 글자가 아니야. 이제 이미지 된 거야. 이미지 된 거야. 글자가 아니야. 못 고쳐. 오타나도 끝난 거야. 끝. 오타나도 못 고쳐. 이제 끝이야. 이미지야. 오타나 쓰면 어쩔 수 없어. 운명이러니. 자, 합니다. 이제 단축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Rasterize type. 예, type. 예. 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Ctrl T. 오른쪽 마우스 이 안에서 컨트롤 T 안에서 있죠? 있죠? 그거 퍼스펙티브 A 끌어내리고 방법은 아까도 엄청 A가 흐려지지 않아요? 아까보다 엄청 흐려졌어요. 아까보다 엄청 흐려졌어. 엔터를 딱 쳤는데 응? 엔터를 딱 쳤는데 A가요. 부 예. 돋보기로 확대도 안 했어. 돋보기로 확대다는 그냥 보기만 했어. 부 예. 예, 부 예. 아까 설명했거든요. 예, 그런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